다음 소식입니다.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5.18 망언을 일삼는 김한원 씨에게 얼마 전 국회를 내준 데 이어 이번엔 탄핵에 불복하는 단체에도 국회 문을 열어줬습니다. 이게 논란이 되자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던 정종섭 의원은 자신의 의견은 다르다면서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윤나라 기자.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과 트루스 포럼이라는 보수단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간담회입니다. 언론의 거짓 선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게 간담회의 핵심 주장입니다. 언론의 거짓 선동에 휘둘려 탄핵 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거짓 기사들을 근거로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.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정치적이고 이념 편향적이라고 비난합니다. 탄핵 사태와 연관된 형사 재판들의 진행을 보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률가들이 빗나간 정의감으로 탄핵 부정단체의 국회 공간을 내어주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자 공동주최자 정종섭 의원은 간담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5.18 망언 공청회에 이어 우경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. 정 의원 측은 제자인 단체 대표가 장소를 빌려달라고 해 국회 간담회장을 빌려줬을 뿐이며 간담회에서 나온 주장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. 정 의원은 박 정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고 이른바 진박으로 분류되는 법률가 출신 의원입니다. 2년 전 국정농단과 탄핵을 반성했던 한국당. 최근 전당대회와 오늘 간담회를 보며 국민의 눈높이보다 일부 지지층 주장에 끌려간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SBS 윤나라입니다.